예,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배승희라고 하는 유튜버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이런 화면이 걸려 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공천 탈락, 공개 석상에서 대망신, 조상구의 좌파 도륙, 서영교 편, 이런 게 화면에 떠 있습니다. 이 유튜브 화면을 보고 저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카톡으로 반대편에서 공유를 하고 이게 우리 지역 주민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의원님, 공천이 안 되는 겁니까? 공천 탈락했습니까? 이게 너무나 많이 퍼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퍼졌고 이것은 공천되기 전 올 1월 25일경에 이런 유튜브를 방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저에게 해코지를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리고 허위사실 등에 관한 유튜브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일도 많아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법적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배승희 이 유튜브는 수십만 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상규라고 하는 변호사, 이 둘 다 변호사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통해서 서영교가 탈락하는구나라고 자기네 편들끼리 낄낄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고발장,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서영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선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배승희 고소장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배승희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가 좌파, 뭐 우파 이런 걸 다 떠나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욕적인 내용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무엇일까요? 돈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돈 때문인지 돈과 더불어서 서영교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